네, 안녕하세요. 레플감 TV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그 새해 기념으로 제가 그 리뷰를 할 제품을 지금 요 앞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축구화 리뷰라고 하는 이 분야의 그 리뷰를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를 제일 먼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제품들은 역시 클래식한 제품이고. 1970년대 후반, 뭐 80년대 이럴 때 이제 출시가 됐던 제품들을 리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그 간단하죠. 사실은 현대 축구화, 지금 나오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고 있는 뭐 고스티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이키의 베이퍼라든지, 뭐 이런 시리즈 축구화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축구화들이 만들어져 왔던 과정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축구화들이 과연 얼마나 좋은 제품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옛날의 축구화와 비교해서 현대 축구화가 얼만큼 어떤 단계로 지금 발전을 해왔고 개발이 되어 왔냐 하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축구화와 옛날 축구화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 축구화, 그 다음에 그 옛날 축구화라는 게는 축구화 제조 방식이 아주 원초적 형태, 기초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축구화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단계별로 축구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나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볼 수 있고, 그러한 살펴보는 과정에서 최근에 나와 있는 최신 축구화들이 과연 과거 축구화에 비해서 더 좋으냐, 더 나쁘냐, 아니면 뭐, 같은 시대, 동시대 축구화를 비교했을 때도 그 축구화가 과연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축구화고,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축구화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축구화 딱 하나만 놓고 리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진 않아요. 왜냐면 기존의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가 축구화를 출시를 할때 제공하는 기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만 가지고 리뷰를 한다 그러면 사실 리뷰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 브랜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돼서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리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개 리뷰가 길어질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래도 축구화를 비교적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들, 예를 들면 뭐 SR4U 같은데, 그건 옛날부터 축구화를 수집해서가 아니라 옛날 축구화, 지금 축구화를 다 가지고 있다 보면 옛날 축구화와 그 다음에 새로 나올 때마다 그 축구화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 바뀐다는 게, change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게 improve가 돼서, improvement가 돼서 개선이 계속해서 개선이 된 모델이고, 그럼으로써 이게 개발이 되고, 디벨롭 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발전이 된다는 단계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축구화가 점점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Better than before죠. 그러니까 예전 전보다 더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전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국내 리뷰어들이, 예를 들면 축구화에 관한 여러, 정보들이, 그러니까 비교적 뭐, 오래 축적되어 있는 분들 계시고, 자, 본인들이 축구화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고, 뭐 이런 아니면 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 있다고 칠 때, 그러한 정보들이 농축되어 있어서 이게 그 이전 것들과 그 다음 그러한 축구화들의 발전 단계들을 쭉 살펴볼 수 있으면, 사실 리뷰어들의 리뷰어가 그렇게 짧아질 수는 없어요. 뭐 5분, 10분 내로 끊어질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어떤 제품 하나가 나왔을 때그 제품이 나오는 과정들이 쫙 히스토리가 다 어차피 있는 것들이고, 그러나 물론 최근에 나온 축구화들은 비교적 이전 모델과 단절된 새로운 형태로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현대 시점에서 그 축구화를 이해하는 언어, 그런 것들은 비교적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식게 되는 거죠. 근데 축구화라는 거는 저희가 리뷰를 할때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축구화라는 기본적으로 축구라는 경기에, 축구 경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운동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달리기를 하거나 일상적으로 신는 스니커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 디자인 요소라든지 발의 그러니까 사용의 편의성 정도만 추구를 하면 되는 거지만 보통의 축구화라는 것은 축구 경기목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설계되고 제작되는 그 축구 신발들이어서 그 축구화들은 개발 초기에는 일반 축구화에서 축구에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잔디밭에서 하는데 뛰어다니고 뭐 움츠고 그다음에 다시 리스타트를 해야 되고 이런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스터드가 달렸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다음 소재상으로는 뭐 과거에 소가죽이 사용되다 캥거루 가죽 사용되다 인조 가죽이 사용되었다 그런 히스토리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과 그것들이 예를 들면 변화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해서 각각의 소재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나를 파악하는 거 그렇게 되면 30년 전, 40년도, 50년 전에 만든 축구화와 현대 축구화를 비교를 하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50년 동안 계속 사용된 소재도 있을 것이고 50년 동안에 폐기된 소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50년 동안 계속 사용된 축구화들의 어떤 어퍼 가죽이 소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올타임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전시대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소재라고 이미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조사든 아니면 유저 입장에서도 계속 사용될 것이고 몇 년 사용되다 폐기되는 소재들은 그 소재자가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KNG100이다 칸가라이트다 이런 소재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나이키 플라이니트는 운동화에서 사용되는 걸로는 뭐 계속 사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는 그 니트 자체 소재에다가 과도한 그 코팅 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니트의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그 인조가죽의 특성을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팬텀 베던 같은 거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인조가죽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뭐 고스티드는 제품이 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우리가 소재가 변화가 되면서 축구화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나를 쭉 살펴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과거에 우리가 그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용을 했었었고 만들어졌던 축구화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그것들이 현대 축구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축구화 리뷰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리뷰를 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제품들이 바로 그 아디다스의 월드컵 모델과 그 다음에 코파 문데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리뷰를 하게 되면 뭐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다 하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진 않으니까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영상 자체로는 큰 인기를 끌기가 힘든 영상들이죠. 그러나 그런 제품에 대한 리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제품들이 이해가 되면 현대 축구화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우리가 그런 축구화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제품은 아디다스에서 그 뭐죠? 1978년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 월드컵이죠. 197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했던 월드컵이고 그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아디다스가 최초로 선보였던 제품의 복각판입니다. 이 복각품이 나온 거는 2008년경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30주년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그 출시가 된 제품인데 문제는 이 제품이 왜 제가 축구화를 오랫동안 구입을 해갖고 오고 뭐 이렇게 수집도 하고 해왔던 것 중에서 그 축구화라는 제품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축구화가 아름답구나 아니면 축구화가 저런 거를 꼭 갖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그 78년이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중학생이 되던 해 뭐 그때쯤 되는데 그때 제가 축구화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한국이 아니라 그러한 축구화 정보를 일본 축구 잡지를 통해서 초등학교 70년대 아래 78년 77년 뭐 이런 경에 알고 그것들이 그 잡지를 통해서 보면서 와 이거를 정말 갖고 싶다
그렇게 소원했던 한 가지 모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월드컵 78이에요. 그 일본 축구화 잡지를 보면 과거에 이 아디다스든 나이키 없던 시절 아디다스, 푸마, 아식스 주로 이 세 가지가 일본 축구 잡지를 장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각인이 됐던 축구화가 이 1978 나왔던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이 특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생들이 손흥민의 일화가 나듯이 제가 초등학교 때 독일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면 1977년 이럴 때부터 독일 분데스리가를 봤었어요. 분데스리가 중계를 봤기 때문에 그 독일 분데스리가라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리그 당시로는 세계 최고 리그가 독일 분데스리가였으니까 그 최고의 분데스리가를 보면서 그러한 리그에 한국 선수 차범근이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해서 경기를 하고 그때 차범근의 발에 신겨있는 축구화가 이 제품이었어요. 물론 차범근이 이 제품을 신는 것 외로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미 그 분데스리가 선수들 거의 전체를 다 총계를 내면 뭐 분데스리가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아디다스나 푸마가 독일 브랜드였기 때문에 독일이든 뭐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가장 많은 착용 비율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아디다스 제품이었고 특히 프로페셔널 레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었거든. 1978년 나왔던 이 월드컵 제품. 근데 그 당시에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뭐 칼라인스 루메닉이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선수들 있죠. 독일 국가대표가 78년 월드컵에 나왔거나 그다음 82년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많이 봤던 선수들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축구화들이 지금은 그 개발 주기가 되게 빨라졌죠. 그러니까 뭐 거의 1년 단위 뭐 이렇게 새 제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시 이제 월드컵 모델들은 어쨌든 4년 주기로 나왔고 근데 1978년 모델이 나왔을 때 이 모델의 기존 모델하고 달랐던 거 왜 이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저에게 강한 임팩트를 심어줬냐 하면 바로 이 그 바닥 디자인이에요. 바닥 디자인. 저는 나중에 축구화를 수집을 하다가 2008년에 이 모델의 이 제품의 78의 복각판이 나오기 전까지도 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1978년 모델 지금처럼 이베이가 2008년경 이럴 때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한다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었었고 이 디자인에 되어 있는 저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중1, 2 때 뭐 요 그 축구화 디자인 요 바닥 설계 같은 디자인을 해보려고 개인적으로 노트에다가 아디다스나 푸마 이렇게 그 제품을 대강 그려놓고 그 어퍼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바닥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막 스케치를 하고 이랬던 적이 막 있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도 제가 제일 예뻐하는 공이 1978년에 공개된 탱고 축구공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축구화에 이 까만색에 흰색으로 이렇게 그 축구화 바닥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과 여기에 빨간색으로 스터드를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축구화가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닫게 해준 제품이었어요. 이게 물론 소재가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뭐 얇은 패딩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곧 따라서 나오게 되는 코파 문데알과 비교해서 코파 문데알 이렇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거나 이제 이런 점들은 이 축구와는 다른 요소이긴 하지만 제가 그 커뮤니티 상에 올려드린 것 같이 게르트 뮬러 버전의 모습 보듯이 이 패딩 처리가 코파 문데알에서는 여기 울퉁불퉁하게 하면서 이제 패딩 처리가 들어가고 스티칭이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냥 캥거루 가죽 자체 라이닝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축구화는 SG 스터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무겁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제품은 이제 여기 텅이 있는 부분을
그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서 붙여놨기 때문에 무게가 좀 증가했지만 여기가 그 캥거루 가죽이 아닌 원래 천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어퍼를 통을 갖고 있을 때만 해도 그 무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축구화의 무게가 한 260g 정도밖에 되진 않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뭐 무겁다고 할 정도는 아닌 비교적 경량화가 성공된 축구화를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78년 월드컵은 1978년부터 해서 한 80년 뭐 81 이럴 때까지 계속 아디다스 그러니까 일본 축구 잡지 광고에 실리는데, 문제는 그 당시는 제가 중학생이기도 했지만 이게 일본에서 23,000엔 정도에 팔렸거든요.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환율로 비교를 해서 뭐 일본 축구 가격은 지금도 22,000엔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엔화의 가치에 따라서 실질적인 제품의 가치 가야 변동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엔화로 표시된 가격이 축구하는 공교롭게도 30-4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영국만 하더라도 최고가 제품인 코파 문디알이 제가 봤던 90년대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한 70파운드 정도 했던 것들이 지금 170파운드, 그 다음에 더 고가 모델은 이제 200파운드가 넘어가는 230파운드 이런 식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본은 공교롭게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 가격이. 물론 한국도 제가 독일판 쿠파 문디알 오리지널 모델을 처음 구입할 때 가격이 69,000원이었거든요. 국내 출시 가격이. 그것도 69,000원이었던 게 나중에 지금이야 이제 199,000원까지 올라갔나요? 그렇게 해서 3배 정도 가격이 변화가 됐지만 일본 내 이 제품이 23,000엔, 22,000엔 이렇게 출시가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중학생이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도 없고 구매 대행으로도 할 수도 없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는 일반인이 해외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해외를 나가는 게 해외 자유여행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던 시절이어서 한 개인이 뭐 예를 들면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외 출장이라도 가야 된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만 정부에서 해외여행을 허가를 해줬고 일반인들이 홍콩이다 일본이다 이런데 관광차 나간다 하는 거는 허용이 되던 시절이 아니에요. 여행 자체가. 그러니까 해외여행 조치가 자유롭게 풀리는 시절이 언제였냐면 1년인가 그때 아마 풀렸을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그래서 제가 92년이었나? 92년인가 그때 해외여행 자체가 풀린 거를 보고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었으니까 유럽 배낭 여행을 처음 계획을 했었었고, 그러나 그 계획이 이제 오스트리아 라우다 항공의 그 한편이 폭파 사고가 있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그 비행 스케줄이 다 바뀌면서 결국 못 가게 됐는데 여행이 취소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회사를 취업을 해서 이제 첫 번째 해외를 나가게 되죠. 그게 94년이었고, 그래서 94년 나간 해에 이제 뭐 해외 나가서 프레드트 축구라든지 푸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사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시절에 이제 이런 축구화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한국 대표 선수들, 한국 팀 대표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대학팀이나 아니면 무슨 그 고등학교 팀이나 이런 팀들이 과거에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한일 교환 경기라는 걸 했었어요. 대표팀은 A매치를 치러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예선을 치러러 이제 뭐 홍콩이다 뭐 일본이다 아니면 이런데 이제 갔었어야 되니까 대표팀 선수들은 이제 거기서 그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는 해외 못 나갔기 때문에 뭐 해외 공간을 통해서 축구화를 사서 한국으로 들여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인가 후반에 제가 그 예전에 월간 축구 지금 이제 베스트 11인가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덕진 회장이었나 축구협회 회장이 그분이 이제 아디다스 축구화를 대표팀 선수들한테 공급을 한 게 1974년 경이었을 거예요. 74년에서 76년 경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7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축구화를 한국에서 구입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것도 취업해서 이제 나서서 구입했던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홍콩인가 해서 들어왔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빨리 들어와 있었냐. 아시겠지만 홍콩과 중국이 중국 청나라 시절 때 이제 1, 2차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총 1842년이었나요? 뭐 그 정도에 150년 가까이 이제 중국에게 그 홍콩 지역을, 그거 아죠? 청나라가 먼저 그 내주고, 아편전쟁 그 보상으로 내주고, 청나라가 이제 조차, 그러니까 빌려서 쓰는 지역으로 쓰고 있다가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99년간 중국, 영국이 그 지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홍콩 지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내주게 되죠. 그래서 그 홍콩에 이제 많은 영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거기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홍콩이 무역 자유 지역